미국과 영국의 외교 수장들이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허락할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확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국에 다시 한번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핵심은 서방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타격에 사용하는 걸 허용해달라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급히 우크라이나를 찾은 미국과 영국 외교 수장은 무기 사용 제한 해제를 검토 중입니다. And now Putin's further empowering his aggression with the acquisition of Iranian ballistic missiles. So, we're working with urgency to continue to ensure that Ukraine has what it needs to effectively defend itself. 동시에 유럽 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And the EU is ready to live without this remaining Russian natural gas that comes via Ukraine transit route. 러시아에서 넘어오는 가스로 겨울철 난방 수요를 감당했지만 이제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런 압박에 러시아는 보복을 암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정부 화상회의에서 우라늄 등 원자재의 수출 제한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허용한다면 확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 앵커와 하루를 시작하세요.